2023년 12월 17일 신육교회 위임 목사 배석찬. 네, 정유화 집사님. 공로패 정인호 안수집사, 성전건축위원회 총무. 귀하는 본교회 예배당 건축이 완공되어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기까지 건축위원회 총무로서 많은 수고와 봉사로 충성하였기에 교회는 그 공로를 치하하고 기념하면서 감사의 뜻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주 2023년 12월 17일 신육교회 위임 목사 배석찬. 건축위원회 총무가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로패 정규병 장로, 신입교회 건축위원. 귀하는 본 교회 예배당 건축이 완공되어 입당 감사예배를 드리기까지 위원으로서 많은 수고와 봉사로 충성하셨기에 교회는 그 공로를 치하하고 기념하면서 감사의 뜻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주 2023년 12월 17일 신일교회 위임 목사 배석찬. 이수민아 집사님. 공로패 이수민 안수집사, 신입교회 건축위원.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주 2024년 12월 17일 신입교회 위임 목사 배석찬. 감사합니다. 신입 집사님. 공로패 신육식 집사, 신입교회 건축위원. 내용은 같습니다. 주 2023년 12월 17일 신입교회 위임 목사 배석찬. 아, 이철수 장로님, 반석교회 주식회사 대표이사십니다. 공로패 이철수 장로, 반석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는 본교회 예배당 건축이 완공되어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기까지 건축을 위해 많은 수고와 봉사로 충성하셨기에 교회는 그 공로를 치하하고 기념하면서 감사의 뜻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주 2023년 12월 17일 신입교회 위임 목사 배석찬. 공로패를 수여하시기 전에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또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발발하고 하는 중에 여러 가지 그 공사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성실하게 우리 교회를 완공할 수 있도록 무심 양면으로 힘써주신 반석건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석 장로님.
공로패 단경석 장로님, 감리단장 아키포유 건축사무소장, 귀하는 본교회 예배당 건축이 완공되어 입당 감사예배를 드리기까지 건축을 위해 많은 수고와 봉사로 충성하셨기에 교회는 그 공로를 치하하고 기념하면서 감사의 뜻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주 2023년 12월 17일 신일교회 위임목사 배석창.